네, 아, 이게 좀 이상한데요, 좀. 그러면, 잠깐만요. 예, 나왔습니다. 네, 혹시 화면 공유 되고 있는지요? 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외고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소의 김광수입니다. 먼저 기술적인 문제로 조금 늦게 시작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국제학술회의를 준비해 주신 부산외고대학교 진흥의적원 귀중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슬라이드쇼를 좀 한번 준비된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발표할 주제는 아프리카 난민 문제에 대해서 마그레바 지중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또 사례용으로서 이제 디파와 마라비에 있는 나이지리아 난민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주요 난민 발생지다, 또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인구의 한 7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이 세계 난민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때 아프리카의 난민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난민 문제는 인도주의와 안보 문제로 현재 부상하고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해일 지역과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난민은 더욱더 급격히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것은 지역 안보를 떠나서 지중해와 유럽을 위협하는 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5년에 난민 위기가 바로 이런 문제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의 분쟁과 폭력 및 불안정은 거버넌스를 어렵게 하고 또 유럽의 난민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이 이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과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지역 안보 및 유럽의 안보와 직결되는가? 또 서구 강대국의 개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주안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전 세계 난민 인구의 26%, 약 1,800만 명 이상이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헬 지역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질성, 무질성, 복잡성이 존재한다. 또 다공성 국경이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종족 네트워크와 지방 정체성이 매우 강한 곳이다. 당연히 중앙 정부의 어떤 통치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과 난민이 발생되고 있고, 또 리비아의 붕괴와 서구 강대국이 대응하고 있다. 리비아의 붕괴와 서구 강대국의 대응에서 봤을 때, 리비아의 붕괴가 곧 사헬 지역에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어떤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사헬 지역 국가의 거버넌스에도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더욱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전략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왜 사헬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난민 발생 상황을 보면은 니제르가 바로 리비아와 알제리를 거쳐 유럽을 향한 난민들의 이동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리비아가 과거에 중요한 위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니제르가 중요한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북아프리카 연결되어 있고, 또 서부 및 중부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이 리비아의 불안정 때문에 니제르의 지역 안보가 국가 안보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특히 니제르 주변 국가인 나이지리아, 차드, 말리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난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의 인구 변화, 인구 통계학적 변화다 이렇게 보는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사헬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 또 여기에 있던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사헬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의 인구 변화가 곧바로 난민 위기, 이민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사헬 5개국 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사헬 5개국가의 난민 현황을 보면은 니제르와 차드 쪽에 상당히 많이 지금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0년도 자료인데, 니제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국내 시장민까지 합치면 약 40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니제르 난민 상황의 지금 문제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난민과 국내 시장민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9년만 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14%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난민 현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말로는 내무부에서 이제 입수한 자료인데, 이 나이지리아의 난민 같은 경우는 디파오 마라비에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나이지리아 국경에 접한 지역이겠죠. 그런데 이 나이지리아 난민뿐만이 아니라 말리 난민, 그리고 또 차드에서 온 난민들까지 합쳐서 이웃 국가의 난민이 모두 수용돼 있다. 그래서 한 52만 명가량 지금 현재 5월 20, 2020년 5월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지도로 좀 보면은 여러분 왼쪽부터 보면은 말리 난민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말리 난민입니다. 세 번째는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나이지리아인데 왼쪽엔 필라베리하고 타우아,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난민은 마라비와 디파 지역에 지금 난민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가데즈라고 해서 중간에 지금 보면은 이쪽 지역인 수단 난민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니제르가 이웃한 국가의 그 분쟁과 어떤 폭력을 피해서 들어온 난민들이 다수 수용돼 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이게 마라비의 난민 현황입니다. 이게 소코토주하고 잠파라주라고 하죠. 소코토주와 잠파라주, 나이지리아의 어떤 보코하람의 피해를 피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회적 난민을 보면은 보통 이 사하라 무역로가 이제 가동됐다는 거,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어떤 사하라 무역로 때문에 이런 난민의 이동 경로가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지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 사하라 무역로를 통해서 아프리카 이주민 즉 난민들의 이동 경로가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주요 유럽국가 지중해 국가로의 그 이동 경로를 보면은 스페인을 통해서 아니면 중부 지중해를 통해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하라 횡단 무역로가 바로 이제 인신매매와 밀수 경로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이 지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난민 발생은 곧바로 이렇게 인신매매와 밀수 경로까지 함께 가동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불법 이민 경로를 보면은 이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에스파니아 쪽으로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쪽으로 해서 크게 나눠질 수 있고요.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모로코와 그다음에 리비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2016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보트를 이용해서 이탈리아에 도착한 사회적 난민 수를 보면은 약 17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직접적으로 지중해 국가 중에서 사회적 난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페일드 스테이트라고 나오는 그 리비아가 보이죠. 리비아가 보이고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국가 통치력이 미치는 그 빗끈친 지역,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하디스트들이 활동하는 지역들을 보면은 까만 지역이죠. 이 지역들에서 주로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난민 발생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헬 지역의 어떤 위기가 결국엔 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이 되었던 아니면 국가 통치력의 미약한 운영이든 그러니까 배드 거버넌스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이제 난민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제르 통과 이민자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는 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주로 아가데즈가 중요한 그 지역 중에 하나다. 저도 이제 이 지역을 방문했을 당시에 아가데즈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니아메에서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아프리콤 미국 주둔 드론 부대가 주둔해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도 주둔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접근이 불가능하다. 국방부 장관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군부대의 어떤 호의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데 여기까지 가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활동이 만만치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난민들이 너무나 들어오는 그
수가 많아서 그게 잘 관리가 잘안 되고 있다. 그래서 누가 난민이고 누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지 잘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건 뭐 유럽에서 이제 주로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난민은 뭐 서아프리카 지역, 카나리아 제도 쪽에서 들어가는 것과 그다음에 서부 지중해, 그다음에 중부 지중해를 해서 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의 난민보다는 이제 시리아 쪽그 난민이 큰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제 난민 위기가 왔을 때부터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뭐 유럽의 어떤 난민 위기를 주로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 이민자, 뭐 유럽으로 이민자가 어떻게 입국하느냐, 이건 지금 2015년에 굉장히 그 급격히 발생이 됐고요. 이후에는 좀 통제가 되고 있어서 2017년에도 이제 16년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파에 방문했을 당시에 그 나이지리아 난민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또 경기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볼수 있었는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무장 병력을 대동하고 갔어야 됐고 밥을 먹을 때도 뭐 진짜 기관총을 설치하고 들어간지 나가는지 좀 숨겨야 했던 숙박 명부도 현지인이 작성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뭐 니제르 디파에 주둔 중인 군 병력이 보이죠. 군 병력이 우리가 보기엔 좀 정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군 병력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면서 보코 하람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민촌은 보통 여긴 PRM인데 난민촌은 NGO 단체 이름마다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 유니세프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죠. 네. 이 난민촌 시장이었습니다. 난민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시장이었죠. 이 보기에는 별 사진이 아닌데 사실 건너는 나이지리아고요. 이쪽은 이제 디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인데 그 코마두구 강인데 이 강이 말라서 이제 걸을 수 있게 되면 이제 보코하람이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도들이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앞에 선자는 메카에 다녀온 사람이 먼저 주도를 하고요. 뒤에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이 매우 높은 국회 부의장이었는데도 뒤에 서서 기도에 따라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스페인령 세우타를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세우타도 2015년 때 이제 이 철책을 넘어서 모로코 끝에 있는 그 이제 섬 같은 곳이죠. 철책에 의해서 이제 된 곳인데 멀리 세우타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스페인이죠. 예. 그래서 여기 국경 지역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보코하람이 이제 뭐 사회적이 여러 지하디스트 조직의 본거지로 부상한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구조적인 국가의 취약성, 지하디스트의 확대, 또 지역 간 이동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로로 지금 현재 사회적의 이슬람 무장 조직이 진출을 했는데 알제리에서 말리로 진출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나이지리아 북부의 보코하람이 출현으로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사회적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프랑스어권 북부 및 서부 아프리카가 테러리스트의 고향이라는 그런 그 이제 주장에 대해서 이제 왜 프랑스에서 프랑스 국적이라든가 유럽 국적을 가진 유럽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테러가 발생하는가? 이것은 사회 지역의 어떤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은 프랑스의 어떤 식민 정책, 그다음에 동화 정책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에 어떤 질문을 하게 한그 사건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19년에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 무장 조직은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서 활동하는 그런 원 안에 조직과 그다음에 니제르에서 활동하는 보코하람이 가장 중요한 그 무장 조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살라피자야드 운동을 보면은 리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는 좀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알제리나 말리나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차드는 좀더 격화된 지역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슬람 무장 조직을 조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다 설명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지금 지도와 그 다음에 다음 지도를 좀 보시면은 현재 말리, 그러니까 사회적의 중심 국가인 말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그 다음에 니제르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지하드스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좀 지도로 좀 설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국가의 협력
을 통해서 아프리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G5 사회연합군이 이제 배치됐죠. 이게 이제 프랑스가 주도했던 것인데 사실은 모리타니의 누악쇼트에서 2014년 12월에 결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국가가 이제 합동 군사 대테러 작전을 이제 통해서 테러 문제를 좀아좀 해결해 보자 이런 어떤 그 노력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그 5개 국가에서 파견된 특히 이제 말리와 니제르 그다음에 차드 특히 이제 말리에 가장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차드에 이제 집중돼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코하람을 보면 뭐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보코하람이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코하람의 출현은 잘못된 정책의 결과였다. 영국의 식민지배 당시부터 열악한 경제 상황, 저발전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보코하람의 그 목적은 뭐 이슬람 근본주의입니다. 샤리아법 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를 좀 무너뜨리고 어떤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고 이게 이제 소코트 칼리파테라는 역사적으로 나왔던 이슬람 국가, 신종 국가를 좀 건설하겠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6년에는 IS에 진정한 지도자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가중됐죠. 이 나이지리아 정부의 타도, 샤리아법의 제정, 이슬람 근본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일관된 조직을 좀 일관된 어떤 목표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전부 다네개 단계로 이게 볼 수가 있는데 군사 동원 단계, 그다음에 새로운 지도력,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국가 비상사태시기 이 시기부터는 이제 강력한 이제 국가의 어떤 나이지리아의 어떤 반테러 정책에 이제 그좀 세력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4단계 때 이제 이때가 이제 문제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접 국가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공격으로 이제 악명을 떨치던 시기였습니다. 공격 유형은 무력 공격과 폭탄 공격, 인프라 파괴가 가장 컸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격 대상은 민간인 사유재산이 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경찰과 정부, 군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이 보코하람이 이제 주요한 사건을 보면은 뭐 2014년 사건, 그러니까 보르노주 치복에서 여학생을 납치한 사건이라든가, 2018년에 요베주의 다프치에 있는 여자과학기술대학 급습했다든가 이런 사건이 컸는데 약 2만 명이 숨졌고요.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보코하람이 단순히 나이지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지역 문제이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난민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북부가 저발전에 빠졌었기 때문에 어떤 이슬람 극단주의가 좀 극단주의 세력이 좀 자리 잡기에 유리한 위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위 5개 주가 이제 빈곤지수인데 이게 빈곤지수에 보면은 전부 다다그 북부에 집중돼 있고 이게 이제 보코하람이 준동하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남부보다는 북부에서 높게 다차원 빈곤지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보코하람이 준동한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끝났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코하람은 발목을 잡고 있고요. 보코하람이 에 의한 공격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군사적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좀 질문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코하람 퇴출을 위해서 아프리카 다국적 연합군을 저는 굉장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 문제를 아프리카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다국적 연합군이 건설 이제 결성이 됐는데 물론 군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보코하람에 대한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아프리카 문제를 스스로 풀려고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북아프리카와 사회적의 힘의 구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제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를 좀 보면서 이런 얘기를 좀 풀어갈 필요가 있는데 사실 두 지역은 불균형적이었다. 그렇지만 상호우존적 관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알제리의 대테러 정책이 사일화를 촉진시켰다는 점, 그다음에 모로코가 사일족 문제 이제 이건 결국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만 적극적 개입, 그리고 모로코와 알제리의 대립 관계, 또 더구나 힘의 균형을 잘 유지했던 리비아가 붕괴되면서 또 리비아에 대한 어떤 강대국의 개입이 결국에는 사일족의 위기를 증폭시킨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강대국의 외교 정책이 일관성이 없었다.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럽과 사헬 마그레브 위기라는 보고서가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사헬 지역 및 북아프리카 협력이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어떤 유럽 국가의 강대국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사회적 위기가 북아프리카, 또 EU, 미국 등의 안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직관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이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 안보라는 측면에서 그 아프리카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려는 그런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또 미국은 적극적 개입보다는 선별적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어떤 다자간 협력의 좀 필요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결론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과 난민 문제는 지역적 국제적 문제다. 이 사회적 어떤 북아프리카 그다음 지중해 및 유럽의 상호 연관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한데 다자간 협력과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군사 개입이 단순한 어떤 즉각적인 군사 개입이 효과를 낼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이런 것들은 임시 방편밖에 될 수가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의 지역 강대국과 사회적 국가의 어떤 협력이 좀 필요하다. 또 그러한 협력을 새로운 접근과 대응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지중해 및 유럽 국가가 좀 함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알제리아 모로코의 개입 또 리비아의 국가 건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AU 주도의 사회적 국가 협력 강화는 더 효과가 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다국적 연합군의 평화유지 활동,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사헬 G5 연합군이 비록 프랑스의 지원 때문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면 니제리 난민 정책이 난민을 받아들인 다음에 일정 기간 잘 수용하고 또 난민을 지원하면서 이 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제리 난민 정책이 상당히 아주 효과를 잘 발휘하고 있다. 지역의 불안정을 좀 줄여주면서 난민 문제의 어떤 위험성을 더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평가를 할 가치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빨리 좀 지나간 감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제한돼서 여기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크게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을 정확히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남